자, 이렇게 해서 상해에서 펼쳐진 아시아 드립컵 선수 선발 대회까지 다 일정을 마쳤고요. 예? 두 장이 박 선수한테, 네, 그리고 두 장이 우리가 오케이. 박 선수가 자기 팀에서 두 명을 선발할 수 있고요. 에브라 선수가 자기 팀에서 두 명을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. 안 보이게 써서 저희한테 주세요. 그럼 저희가 거기서 발표하겠습니다. 우리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죠. 우리는 뭐 알겠죠. 저희는 뭐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동네에서 좀 그 원탑으로 좀. 근데 팀을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원탑을 했지만 지금은 뭐 이제 저는 수비 쪽 상관없어요.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. 당연히 응원 열심히 하면 돼. 자, 우선 첫 번째 선수는, 예, 우리 팀이죠. 괜히 긴장되네. 네. 박지성 팀 첫 번째 선수. 첫 번째 선수는 유재석 씨입니다. 진짜 찌르다. 진짜 찌르다. 코믹이죠, 코믹. 얼마 없을까? 두 번째. 한 명. 다음 선수는 여기까지 온 것만은 영광입니다. 좋은다. 좋은다. 경험 있는 선수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아니 경험 안 해본 친구가 또 그런 사람들 노정인 게 또 난 내가 됐습니다. 지성팀 두 번째 선수는 예! 왜! 예! 왜! 예! 지성아! 나 너무 뛰고 싶었어! 너무! 너 이광수 씨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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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괜찮아 괜찮아. 자, 2013 아시안 드림컵 축전 선수 그 마지막 카드 마지막 카드. 김종욱 씨입니다. 김종욱 씨입니다. 별로 없었다. 와. 대박이야. 아 너. 땡큐 브라더. 자 축전 선수 네 분은 지금 바로 박 선수하고 에브라 선수와 함께 이쪽으로 빠져서 바로 출전 대기 명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 분 출발하고 나머지 네 분은 박수를 쳐주세요. 열심히 하라고. 우리 막내님들 잘해야 돼요. 예, 화이팅! 화이팅! 저희 이따 뵙겠습니다. 좀 담아. 사랑스럽다, 우리 팀! 이겨! 이겨야 돼! 화이팅! 이거 뭐야? 네. 마지막 거 뭐야?